그리고 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 페인팅도 했어요. 이탈리아 이탈리아 국기를 그려줘서. 아, 처음에 되게 긴장이 됐어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언어가 이제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됐는데 너무 그냥 반갑게 와서 너무 행복하게 해주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아, 제가 오늘은 이제 루안다 부스에서 루안다 간식 준비했습니다. 암만다지도 그리고 전통 악기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전통 게임도 소개해줬어요. 그래서 약간 한꺼번에 여러 날 갈 수 있는 기회 있었던 것 같아요. 접하게 되어서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오고 싶어요. 저는 인도 가보고 싶어요. 저 이탈리아 가보고 싶어요. 네,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됐는데요.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게 됐습니다.